안녕하세요.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시프렌즈입니다. 얼마 전에 공지천 의암공원 쓰레기 문제에 대해 소개시켜드린 바 있었는데요. 춘천 자원봉사 지원센터에서 저희 영상을 보셔서 기획을 하셨나? 쓰레기를 주우면서 조깅하는 죽깅 캠페인을 한다고 하네요. 10월 한 달간 매주 토, 일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공지천 죽깅 하는 날을 운영. 이번 프로젝트가 알려지면서 참가자도 줄을 잇고 있는데요. 9월 30일 기준 춘천시 가족봉사단 등 25개 단체 650명이 캠페인에 참여한다고 하네요.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49명 이하로 조를 편성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공지천 의암공원에서의 음주 행위가 잦고 이로 인해 쓰레기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에 시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죽긴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저희 시프렌즈도 매주마다 죽긴 캠페인에 참여하는데요. 캠페인에 참여하실 분들은 춘천시 자원봉사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하시면 시민 누구나 공지천 의암공원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우리의 춘천으로 쭉 이어나가길 저희 시프렌즈가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공원은 개인공원이 아니기에 내가 먹었던 음식, 담배꽁초, 생활쓰레기는 꼭 가지고 가시거나 오실 때 종량제 봉투 하나씩 준비해 오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시프렌즈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